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 오늘 읽은 말씀 우리 이 관점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누가 천국 백성이 아닌가, 이 관점이요. 네, 누가 천국 백성이 아닌가, 이 관점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자치권으로 살아가는 사람. 네, 다시 한번, 나의 자치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21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나의 자치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단은 21절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21절을 행위구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잘 행해서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21절은 정확하게 외식하는 자입니다. 입술은 주여 주여 외치는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1절이 그런 의미예요. 그게 외식 아닙니까? 입술은 주여 주여 외치는데 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야, 입술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입술로 정말 주님이 너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했다면 삶이, 행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돼야 되는데, 입술만 고백하고 정작 삶은 너의 마음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나의 자치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외식인 거죠. 네, 여러분 주여 주여 외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외치는데요. 예,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아마 한 수백 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예. 근데 주여 주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입술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예, 내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믿기에, 예, 주님의 뜻에, 주권자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애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내 입술의 고백이 참됨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21절에 나오는 부류는 입술은 주여 고백하지만 내 삶은, 예,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자치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예,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명제가 나온 것입니다. 누가 천국 백성이 아닌가? 나의 자치권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실 여러분 이 21절은요,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외치는데, 예,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외치는데 내 삶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나의 자치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죠. 입술은 주님을 공경하나 내 마음과 내 삶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삶. 예, 이 신앙의 아이러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이 21절의 모습을 천국 백성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21절은 결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참된 고백임을 예, 증거하는 증명하는 예, 그런 증명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오늘 마음가운데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 백성답게 주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지침은 무엇인가? 예, 나의 자치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처럼 내 삶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로 나는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순종이요, 네,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이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고요, 그 순종의 삶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갈수록 나의 자치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애쓰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내 자치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천국 백성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우리 외식하는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입술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자치권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아이러니 가지고 살아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분투하십시다. 네, 고백한 대로 예,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순종하기를 힘쓰는 천국 백성의 삶,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치권이 아닌 주권에 순종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누가 천국 백성이 아닌가? 예,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주의 이름을 사칭하는 삶, 예, 주의 이름을 사칭하며 살아가는 자, 예, 첫 번째는 나의 자치권으로 살아가는 자,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의 삶. 그게 여러분 22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핵심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자, 그런데 이게 주의 이름을 사칭한 거예요. 사실은 주의 이름으로 한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한 것이거든요. 예. 주님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을 위해서 또내 능력으로 또 나의 자치권으로 그냥 이 모든 일들을 행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행하고 나서는 이거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실상은 뭐예요? 그냥 내 능력대로 살아간 거예요. 내 원함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목회자의 야망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갔는데 예, 결국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예를 들면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주의 이름으로 사칭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놓고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두려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내 야망대로 막 목회를 하고 나서는 포장하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자,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아, 참 무서워요. 알지 못한대요. 주는 외면하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예. 똑같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은 다 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요. 능력도 행하고요. 예. 그런데 주의 이름을 사칭해서 예, 일들을 이뤄가면 그게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분명히 22절의 삶은요, 성공적인 삶일 거예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예. 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성공 신화가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어떤 일에 있어서 뭐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뭐 성공하면 뭐 그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실용주의적 어떤 세계관 아니겠습니까? 뭐로 가도 잘만 되면 돼. 네.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가지 않은 일이라면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서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 성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인정해 주시고 높이 세워 주실 것이고요, 면류관을 씌워 줄 것입니다. 주님은 성공을 보고, 예, 면류관을 씌워 줄지, 예, 또 천국 문을 열어 주실지 결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 그래서 그 인생에 고난도 있고 열매도 없을 수 있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목회 가운데, 그들의 선지사 가운데 무슨 성공이 있었습니까? 고난받고요. 구덩이에 갇히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요.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사칭하지 않았습니다. 내 야망을 따라 일하지 않았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 일하지 않았습니다. 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더니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원함대로 주님의 뜻 아니라 내 자치권대로 내 야망대로 살아가서 일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정말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다. 주의 이름을 사칭하는 일. 예. 아, 우리가 그일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두 가지를 꼭 마음 가운데 품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자치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고요. 주의 이름을 사칭하지 않는 인생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고요. 다만 예, 주여주 외치는 신앙의 고백 그대로 진실되게 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길 원합니다. 진정한 천국 백성답게 살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입술은 주님을 고백하지만 외식하는 삶, 정작 내 삶은 주님의 주권에 인정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치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이름을 사칭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야망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서 일을 이루었다가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라고 주의 이름을 사칭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성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공 집착증에 빠지지 않고 다만 주님의 진정한 이름대로,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열어갈 수 있는,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2, 3, GO! 세상 등